불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렴구렴 박경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자동차의 K5 차량이고 XX2.0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6년식 73,000km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이건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상태 보셨죠? 색상은 고급스러운 검정 색상이고, 이렇게 봤을 때도 정말 검정색인데도 불구하고 잔기수가 별로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엠블럼부터 여기 널찍한 그릴이 너무 멋있고, 진짜 요새는 고객님들이 진짜 제가 영상에 있는 그대로 찍어드리는 거라서 안심하고 문의 주셔도 정말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시면 여기는 LED로 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한 상태를 이루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측면부 라인 보시면 되게 멋있고요. 그리고 K5가 정말 요새 선호도도 높고, 그리고 연비나 가성비가 진짜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도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여기 조금 미세한 잔기스 빼고는 완벽한 차량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9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에는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뭐 브레이크 패드나 그런 것도 완벽하게 경정비가 끝났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엠블럼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 하단까지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후면부 공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예전 차주분이 청소를 엄청 열심히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이런 용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시면 득템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킷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이렇게 알맞게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테일램프도 보시면 흠집도 하나도 없고 되게 날렵하게 생긴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속이나 잔기스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브라운 시트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예뻐요. 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스타트 버튼 슝. 여기 키로수 보시면 73,065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블랙박스 카메라, 그리고 여기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고 완전히 환상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 되게 간결하고 깔끔하고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기 프루터 에어컨 양쪽으로 이렇게 온도 조절하시고, 그 풍량 조절 이렇게 하시면, 아, 시원한 바람, 네,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핸드폰 충전하는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들 열선, 드라이빙 모드, 그리고 여기 열선, 여기 통풍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네, 엄청 깔끔하고 깊어요. 컨셉 박스도.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 휠 보시면 D컷으로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크루즈, 캔슬, 여기 사용자 설정 버튼 되어 있고, 여기 모드 버튼 있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는 파노라마 썬루프. 진짜 이거 너무 예쁘죠? 너무 멋있고 이게 부드럽게 열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고,
특징적인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안쪽에 실내 클리너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일단 이것도 전동 시트예요. 의자도 전동 시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양쪽 다 이렇게 높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완전히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을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엔진룸을 열어서 보고 있는데 엔진 CVVL 엔진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고, 그리고 관리 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증감 마진이 없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진짜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찍어서 올린 그 매물들은요, 안전하고 또 저희가 직접 갖고 온 차량만 찍고 있어서 아무 차나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같은 차는 절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소중한 자산을 아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실매물을 찍고 있는 거고, 안전한 영상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정훈 실장 지통번호로 전화주시고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박정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